안녕하세요. 유진상명약입니다. 태어난 달이 겨울인 사람들, 양력으로 12월달, 12월달, 1월달인 사람,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 해월에 태어난 사람,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좀 춥고 냉하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시간 좀 여러분들이 겨울이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갖고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자축입니다. 해자축. 11월달입니다. 양력 11월달, 12월달, 1월달.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자와 축, 그러니까 12월달과 1월달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겨울생에서 겨울에서 해월에 태어난, 양력으로 11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사주팔자에 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대운에서 해대운을 맞이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대운에 들어와 있거나 향후 해대운을 맞이하거나 혹은 해대운이 지난 사람들은 제 강의를 한번 잘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 돼지 해자입니다. 돼지 해자. 얘는 12개 12지지에서 맨 마지막 12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음입니다. 오행상으로는 얘는 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수, 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12번, 그리고 12번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체입니다. 음. 그런데 이 돼지 해를 활용할 때는 음으로 활용하지 않고 양으로 봅니다. 왜 양으로 보느냐? 사주에서는 왜 양을 보냐? 이 돼지 해에 얘를 분해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돼지가 지장간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얘가 어떤 그 천간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뒤져보니까 무갑임, 이 세 개 천간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여기 중기, 그 다음에 정기, 이 전체가 다 무토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간목 양이고 얘도 양이, 전부 다 세 개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은 음인데, 겉은 음인데 속은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양이더라, 이렇게 보겠지. 양.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냐, 겉은 음이나 속은 양이다. 이걸 한자로만 얘기하면 왜 음 내양이라 이렇게 보겠죠. 겉은 음이나 속은 양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잘 분석하고 싶다면 이 돼지 해가 이 안에 지장간이 전부 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뭐냐면 겨울인데도 얘는 이 안은 아직은 따뜻한 기운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물인데도 얘는 목을, 갑목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있을 때, 일간에서 갑목이 있을 때, 해월에 태어났을 때 얘를 갑목이 해에 장생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런 경우에는 수생목이 됩니다. 나무를, 갑목을 성장시켜줄 수 있다.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이런 때는 나무들 옮겨 심고 또 어린 싹을 심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 자랍니다. 11월 달 첫째 주에는 목련전에서 나무를 이때는 좀 옮겨 심습니다. 자란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때 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해월의 초에 첫째 주에 나무를 옮겨 심으면 잘 자란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나무들을 새로 옮겨서 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것은 수생목을 해준다. 겨울이지만 얘를 갑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계절을 보자.
얘는 계절을 보니까, 해는 계절을 보니까 11월 달, 양력으로는 11월이고 음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10월 달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좀 풍족한 달입니다. 왜냐면 이때 양 11월 달이면, 양력 11월 달이고 음력 10월이면 이 달은 추수가 다 끝나서 들판에서 모든 추수들이 거의 끝나고 곡간에 오곡백과가 다 곡간에 차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풍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돼지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식복이 있다, 먹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한 글자만 있어도 뭐냐, 일단 먹을 복, 식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추수식이죠. 추수 다 끝났죠. 그래서 다 예를 들면 곳간에 모든 작물들이 모든 것이 이 곳간에 차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풍족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뭐냐, 풍족하니까 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좀 부자고 괜찮으니까 자꾸 주변 세력이 좀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금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여기서 좀 불상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해는 10월이니까 좀 풍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돼지 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식복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해대운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해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대운에서 해대운이 있으면 일단 뭐냐면 여유가 있다, 식복이 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재물에 대한 운이 있다 이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해대운은 보편적으로 재물운을 당긴다. 문제는 뭐냐? 이 그림을 하나를 그려보자. 근데 항아리가 좀 깨졌다는 거지. 이게 돈 항아리라면 흘러내려요. 그래서 해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돈은 좀 풍족한데 앞에서 벌고 좀 뒤에서는 좀 뭐냐? 앞에서 많이 버는 뒤에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뭐냐,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해대운 지날 때 계산해보면 그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이죠. 다 어딘가에 흘러내렸다 이걸 이야기죠. 이렇게 풍족하니까, 사람이 풍족하니까 금전적인 여유를 좀 부리면서 좀 돈을 낭비하거나 좀 소홀하게 돈을 쓴다. 그러니까 돈을 물쓰듯이 쓰게 된다. 해대운에서는 아끼는 것보다 저는 여기서는 해대원에서는 금전관리를 잘 못한다. 그래서 돈이 좀 빠져나간다. 아니면 주변 관계에서 금전거래를 통해서 해대원에는 반드시 금전거래에서 불상사가 있다. 소가리를 한다 이걸 얘기해요. 소가리를 쓴다. 얘는 뭐냐면 산재라 그런다. 돈이 흩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돈이 흩어질 산자, 재물재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산재, 흩어질 산자, 재물제자. 재물이 흩어져 나간다. 많이 벌고, 많이 벌고, 많이 흩어져 나간다. 벌어놓고 흩어져 나간다. 소가리를 만약에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가리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다. 갈등과 대립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얘가 지장간에 보면은 전부 다 겉은 음이고 속은 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겉은 음이지만 속은 양이다. 근데 양이 다 전체가 다 양간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양간이 있으면 뭐냐? 자기 색깔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자기 색깔이 강하니까 희생하고도 결국 뭐냐? 소가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허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헛똑똑. 그러니까 해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희생하고도 100% 죽어도 본전을 못 찾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는 얘가 합을 가는데 합. 합과 충의 관계는 정확히 보자. 합은 육합과 삼합이 있다. 이 관계는 잘하고 그 다음에 얘는 충이 있죠. 합이라는 건 육합이라는 건 이 뒤에 인자하고 호랑이 인자하고 합을 한다. 얘가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사주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이 합의 관계는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 합했다. 근데 뭘로 합을 했냐?
얘가 희생한다는 것이죠. 얘가 인 자체 오행상 목으로 변한다 이거죠. 합해서 이렇게 변한다. 수생목한다. 목의 기운 자체를 간다. 자, 그런데 목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극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생하면서 가느냐? 그러면 얘는 생한다는 것은 수생목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하면서 희생하면서 목의 기운을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삼합은 해묘미 이 세 개가 뭉치면 목의 기운 자체를 만들어낸다. 목국을 형성한다. 이 관계를 사주에서는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주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 자체는 분명히 알아라. 뱀과 돼지는 사회상충하다. 이 부분.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삼합과 육합과 충 관계를 먼저 머릿속에 항상 계산되라 이걸 얘기해 주죠. 다른 것은 좀 그 다음 참고하시면 되고 이 관계만큼은 아 삼합이 있구나 육합이 있구나 합을 해도 생합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충을 하는 것은 사회상충을 하는 것은 얘하고 얘하고 얘는 예를 낮 시간이니까 오전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얘는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그게 서로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정반대, 성향이 반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반대니까 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해라는 글자가 겨울인데 어쨌든 이런 양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물인데도 만물을 좀 키울 수 있는 우행상 감목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도 이 안에서는 12운상에서는 사에 해당이 되지만 사. 그러나 이 을목이 여기에서 해서 결국 뭐냐 겉은 죽으나 속은 이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있어서 봄에 새싹이 도달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해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냐 산재기운 자체다. 재물이 좀 흩어진다. 재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돈에 대한 관리, 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제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좀 소홀했기 때문에 해대운 말에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새었다 이렇게 다들 느끼게 될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 해는 소갈이를 많이 한다. 그런데 얘도 겉은 음이고 속은 양인데 그러니까 얘가 처신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면 좋은데 음이면서 양이었기 때문에 이중성인 기운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냐 죽어도 희생하고도 뭐냐 덕이 없다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로 인해서 소갈하고 결국은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어떤 계약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해란 글자가 딱 있는 순간 아 이렇구나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맞다 일단 식복은 있다 근본적으로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12지지에서 해라는 글자가 인자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인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얘가 인 자체가 인시에 태어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중년 말년에 해 대운을 맞이하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신은 인시에 태어나라 중년 말년 대운에 해 대운이 있는 거지 금전 거래만 금전 관리만 잘하면 이때는 풍족하다는 것이요. 엄청난 농사를 지어서 창구에 모든 오곡백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누구든지 해대운을 맞이합니다.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해대운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운이 초년에 오느냐 중년에 오느냐 말년에 오느냐 이 부분을 잘 유추해보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해대운을 혹시 겪은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대나 20대 때 겪은 것은 그것은 치지 않고 이 해대운이 30대 중반, 40대, 50대, 60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사주에서
그 운이 지나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이 해라는 글자는 참 좋은 글자다. 여러 가지로 좋은 영양분을 갖고 있고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지지에서 어떤 좋은 한 그 지지의 한 12개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그리고 합과 충의 관계를 잘 보고 이것은 이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은 그래도 차가워도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정에 그 어떤 그 뭐야 이 그 사로잡혀서 결국 거래를 해서 소가를 하는 것이 해대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